노년기의 불안과 걱정이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불안감이 클수록 치매 환자처럼 뇌가 작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. 늘 정확한 기억력을 자랑하던 김 할머니는 2년 전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. 약속 시간보다 언제나 먼저 가서 기다리는 편이고 계획대로 일이 안 되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. 갖가지 생각에다 원인 모를 불안으로 잠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.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불안증 때문에 그렇지 불안해 가지고 병이 온 거지. 생각이 그렇게 많아. 이처럼 노년기의 불안과 걱정이 알츠하이머, 즉 치매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노인들을 불안한 정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눠 3년을 조사했더니 불안감이 높을수록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. 특히 불안감이 심한 노인은 없는 사람에 비해 2.35배, 즉 135%나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았습니다. 기억력 감퇴나 우울증뿐 아니라 불안이나 걱정도 치매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. 치매는 뇌의 해마 부분이 얇아지는 병인데 불안과 우울 같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가 가까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. 불안하면 이 편도 크기가 좀 줄어들게 되고요. 그게 치매 발병에도 그 해마에도 영향을 줘서 더 줄어들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치매가 오면 해마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편도의 크기도 줄어들어서 불안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, 치매의 증상으로 불안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. 치매와 관련이 있는 불안은 일반적인 걱정과는 달리 근거, 즉 이유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. 따라서 특별히 기억력이 나빠지지 않았다더라도 노년기에 이유 없이 불안과 걱정이 늘었다면 치매의 전 단계는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YTN 김잔디입니다.